이 게임은 맹글셔틀 리메이크입니다. 약간 이거 이분이 소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만드는 분께서 그래서 보니까 소닉에 관련된 것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음악이 좀 크기 때문에 이 게임 음악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7, 60 정도면, 75 정도면 충분히 작다고 봐요. 조선인 빌런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요, 맹글 저택 리메이크라고 하던데요. 제가 예전에 맹글 저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맹글 저택을 다시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번에 리메이크를 했어요. 소프님 자제 부탁드립니다. 로리 컨셉이래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게좀 바뀌었는지, 이게 2가 아니라 리메이크에 리메이크. 기존에 나왔던 맹글 저택을 리메이크판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력성하고 선정작하고 공포가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물과 시작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옛날, 아즈먼, 옛날, 맥주와 이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 아니니? 는 아닌. 현대 떡니 마을에 위치한 떡니 산에는 수수께끼의 광석이 봉인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한다. 전설에 의하면 그 광석은 미제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선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영원한 축복을 내리고 악한 자의 손이 들어가면 영원한 파멸을 불러온다고 전해진다. 돌멩이 수집에 관심이 많았던 맹구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떡잎마을 방문대는 수수께끼의 광석을 찾기 위하 모험을 떠나기로 결정한다. 과연 우리의 떡잎마을 방문대는 오늘도 무슨 사건과 마주치게 될까? 지금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렛츠고! 이렇게 좋은 날에 리얼 소꿉놀이를 못하다니. 리얼 소꿉놀이를 하니까 극탱님의 만든 리얼 소꿉놀이가 있어요. 그거 진짜 해보고 싶네, 오랜만에. 내가 갑본을 얼마나 잘 짜왔는데. 하필이면 짱구가 가위갈보에서 이기는 게 뭐냐? 그 많은 놀고 중에서 왜 하필 니산이냐고! 요리야, 진정해. 가끔씩 산에 오는 것도 아주 괜찮잖아.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뭣보다 소꿉놀이보다 더 재미 저 그게 엄청 맞겠다. 뭐 가끔씩 이런 것도 좋아. 이번에 산에서 조난당한 컨셉을 대본을 짜볼까? 미친. 어허이. 철수야, 철수야. 이거 엉덩이 모양 동맹인데 특별히 줄게. 응? 진짜. 와, 짱구 있는 그 대사를 가져왔네. 이게 뭐야? 진짜 그거 빨리 안 치워. 아우, 철수는 숨 부끄러운 데이구나. 아, 빨리 치워.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남의 거 맹관에다 보여주지 그래. 어허이. 역시 절수는 머리가 좋다니까. 맹구가 이 돌을 보면 좋아하겠지. 겁나 빨라. 맹구야, 여기서 뭐해? 돌멩이 찾고 있어. 어허이. 그래. 맹구야, 이거 봐봐. 돌멩이 모양 돌멩이다. 어때, 멋지지? 신기하게. 아이씨, 파리가 생겼다. 근데 그런 노릇 많이 봐서 나한테 좀 식상한 것 같아. 맹구 건데 잘 지었다.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하긴 맹구는 돌 수집 달인이니까. 근데 짱구야, 좀 뜬금없긴 한데. 너 혹시 떡잎산에
전설이라고 알아? 응? 그게 뭔데? 아, 맹구가 조금 원작처럼 말을 좀 느릿느릿하는 달팽이식으로 좀 말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수수께끼의 광석이 땀니사 어딘가에 숨겨 있다는 거야. 옛날 맹크리가 담배 피던 땀니산에 어떤 광석 하나가 떨어져서 산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는데, 들리는 설에 의하면 그 광석은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가상현실 변기를 만들거나 주변 환경을 바꾸거나 다른 생명체의 외형을 바꾸거나 힘이나 성능을 강하게 만들다든지 엄청 기네. 아하, 그렇구나. 그런 돌멩이 떠미선에 있다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야, 와구와구 수도. 뭐라는 건지.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흥미로운 이야기는 맞는 것 같지? 오호이! 그럼 일단 설치라 요리라 후니에게도 얘기해주자. 수수께끼의 광석? 그런 건 처음 듣는데? 그런 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맹구가 분명히 그랬다고. 응. 근데 맹구, 넌 그걸 어디서 들은 거야? 페이스북! 미친 맹구 왜 이렇게 어우 근육을 하네? 부금이 왜 그래? 할 말을 잃었다. 역시 맹구 출처도 밝혔는데 이 정도면 거의 팩트인걸? 헤헤헤헤.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쁘다. 수수께끼의 돌멩이 찾기? 그거 재밌겠다. 에? 유리가 왜 오늘 웬일이지? 평소 같았으면 리얼 소꿉놀이 강제를 했을 텐데. 그냥 가끔은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가위가위보로 청하면 또 질 것 같아서지만. 좋아, 요리는 체크했고. 훈아, 너도 갈 거지? 나 집에 갈게. 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숲속 깊으로가 뭐지? 아, 숲속 깊으로 들어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유리가 근처에 있으면 나만 괴롭힌단 말이야. 넌 어쩜 애가 그렇게 겁이 많니? 아니, 겁은 둘째치고 애들이랑 다 같이 가는데 너 온다고 쪽 빼리라고? 그렇게 서극적이어야 되겠어? 나 겁쟁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 겁 좀 한다고 서극적으로 있는 거지.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에? 니 지금 나한테 대드냐? 훈아, 요즘 유치원 생활 편하지? 아, 부금이 없어졌어. 오늘은 스타는 주말에 합니다. 스타는 주말 위주로만 하는 거고요. 오늘은 다른 게임 위주로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시겠다? 어? 그게 에? 이 소리는 설마? 야마! 나 아직 말 안 끝난 거 안 보여? 아, 뭐야, 수지네. 흑곰이래. 어흠,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군요, 아가씨. 부금이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안녕! 오랜만이야. 수지야! 아가, 안녕. 수지가 처음으로 인사 받아줬어. 하진 수지는 짱구를 좋아하죠. 푸니 아웃. 수지야, 안녕. 짱구는 걔 정말 계속 찾았다고.
근데 왜 이런 산속에서 애들과 놀고 있어? 호호, 그건 말이야. 그래서 갈 거야 말 거야? 미친 훈이 갈 것 같아. 이제 산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회주의다 새끼. 후꼬무 지금 차 안에 있네. 그래서 수수께끼의 광석을 찾기로 했다. 그 말이지? 재밌어 보인다. 짱구야, 나도 가도 돼? 호호이! 새로운 동료는 언제나 환영이지. 수지까지 합치면 총 다섯, 아니야 여섯 명이잖아. 응? 한 명이 부족한데. 아, 철수구나. 아니 훈이 아니야? 철수, 넌 안 갈 거야? 내가 갈 시간이 없어. 안 그래도 좀 이따 모에피 봐야 되는. 너니? 아니 알아보 학원 갈 시간이라고. 있지, 애니메이션 보려고. 응? 철수야 방금 뭐라고? 아, 절대 유치하면은 안 본다고. 아니 철수야, 똥님 마을에 아라바 학원 같은 곳은 없잖아. 왜 구라르쳐? 어? 뭐? 아이 진짜. 영어 학원은 모를까 아라바 학원이라니. 유치원생 주제에 벌써 수능 개인 외국어 응시하려고? 아무리 칠 드립이 없어도 그렇지. 누가 새빨간 거짓말 누가 믿어? 내가 빙다리 합파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아, 신명의 뭐 원은 해봤어요.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학원 공부만 하지 말고 드립 레페토리도 좀 익혀주지 그랬어. 아니 그게 말이 그게 말이야. 어허이, 내가 너랑 어떤 사이인데 그런 것도 모를까 봐. 철수는 나랑 있는 게 그렇게 싫구나. 에헤이. 알았어! 나도 따라갈게! 따라간다고! 그니까 이제 질문 같은 거 하지마! 오호이! 그래 철수 합류하는 거지! 그나저나 철수가 아하 철수 철수야 짱구는 귀가 좀 밝단다. 조금이 좀 크구나. 그라나나 철수가 모에피를 좋아했다니 취향이 다 독특. 조용해! 아 뭐야,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잖아. 역시 넌 부끄럼쟁이라니까. 자 그럼 여섯 명 모두 준비됐지. 응? 잠깐만, 방금 생각난 건데 뭔가 중요한 걸 깜빡할 것 같지 않아? 뭔데? 그 수수께끼 광석이란 거 떠니산 어디에 있는 거야? 위치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잖아. 망했네.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5분 안에 찾을 수 있게 제작자가 배치를 해놨어. 시면님 안녕하세요. 알버트님 안녕하세요. 뭐? 아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래 얘기 다 끝난거지? 어서 출발하자. 아가씨! 안됩니다! 어머 후꼬 무슨 일이죠? 저는 아가씨의 며느리로서 아가씨를 위험한 숲속에 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 후꼬 방금만 너무 설렸어. 후꼬는 좋고도 멋지간이구나. 농담하는게 아닙니다! 이거 모두 아가씨 안전을 위해서. 그나저나 후꼬, 지난주에 아버지가 해외 출장으로 집에 안 계실 때 아버지의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죠? 그걸 어떻게? 저녁 시설을 하다가 우연히 아버지 방에서 찡그라는 소리를 들었지 뭐. 후껌만 너 그랬니? 잘 보니 후껌이 아버지 트로피를 깨서 춤과 접착대로 붙이던데. 그거 아버지가 태어나서 처음 타신 트로피라고.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트로피인데 아버지가 이걸 아시나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아가씨 원하시는 게 대체
오늘 모처럼 애들이랑 만나는데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하루 종일 놀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짠 거 있으니까 별일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마음이 넓어서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짱구님이 아까씩 옆에 계시나 문제 없고 걱정 없겠군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다면 곧바로 연락해 주세요. 후쿠마, 그렇다고 이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지 않아? 자, 방해꾼은 사라졌고 이제 수수께끼의 광서 찾아볼까? 우선 이 근처를 둘러보자. 이 근처엔 길이 많을 것 같으니까 2인 1조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역시 수지는 짱구라 붙겠죠? 내가 제비를 가져왔어. 제비 뽑기를 해서 조를 나누자. 호호이! 맹구는 역시 준비장이 철철한다니까. 난 철철한 조화가 돼야지. 진짱구, 너랑 또 같은 짝 되기 싫거든? 만약 걸려도 나 혼자 다닐 거야. 오호이, 철철 역시 부끄럼쟁이. 아, 대체 몇 번의 부끄럼쟁이 하는 거야? 빨리 제비나 뽑아! 오호이. 다음은 다크소울이나 다른 게임 위주로 좀 할게요. 응? 오호이, 맹물 짝이잖아? 난 훈이랑 짝이네. 신짱구랑 짝 안 된 게 정말 다행이야. 아, 뭐야. 유랑 같은 팀이네. 짱구 걸려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저런 애랑 걸린담? 아, 야. 다 들리거든? 어머, 서민치고 기가 밝구나. 장난으로 해본 말인데, 그렇게 부들부들 걸까지는 없잖아. 밟으자, 한율이. 아, 너 나중에 보자. 그럼 나 훈이랑 서쪽에 조사해볼게. 훈아 가자. 하늘이, 우리 동쪽으로 가보자. 그런 말 안 해줘서 갈 거라고. 자, 짱구야, 우리도 출슬 출발하자. 호호이, 렛츠 고돌이. 맹구와 파트너가 되었다.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위쪽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표지판이다. 아, 이쪽으로 하면 정상이고 입구, 현대 떠미사 정상 정비 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불편기체를 죄송합니다. 이게 입구가 갇혔네. 다른 길로 가보자. 어떻게 올라가? 결국 못 올라가잖아. 폭포 쪽이네요, 저기는. 이거는 대사 안 읽어도 되겠지? 어? 뭐지? 응? 텐트 안에 연못이 있잖아? 설마 화장실이 아니겠지? 훈아, 비켜라! 성냥을 얻었다. 성냥을 얻었으니? 얘 뭐해? 훈아, 철을... 여기서 태울개가 필요할 것 같아. 성냥 얻었으면 어디를 태워야 할 것 같아요. 표지판이 있네요. 표지판이다. 별로 없고. 메들리님 안녕하세요. 근데 좋았어. 짱아, 이것도 만져봐. 그 예쁜 꽃이야. 오호, 신기한 꽃이네. 아, 엥? 그런 의미였어? 나타 하야가 어린애라니까. 젠장. 면이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다 나 땀지사 언제부터 동종 면지가 있었지? 곡괭이가 있다! 그렇지! 이 곡괭이로 한번 저걸 파보자! 자, 이렇게 다 팠으니까 제시 버튼이 있나? 제시가 없네요.
이거를 또 팝시다. 아이템 곡괭이로 파고. 오우, 입구가 보인다. 이대 성낙을 물을 발치어. 와, 뭔, 야, 무슨 산에 용암이 있어? 미쳤나봐. 암벽에 융, 어? 재단 비슷한 건가? 일단 저장을 해보자. 용암이 있어. 가까이 가면 위험할 것 같아. 오, 여기구나. 여기 내려가 볼까? 별로 의미 없어. 오, 물이다. 물이 있어. 오, 버섯? 미친.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어린애가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낡은 배가 있다. 여기 원래 떡잎산이 광산이었나요? 오, 여긴가? 표지판 폭포. 현재 다리는 공사 중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되도록 다리를 건너지 마세요. 어떻게? 아, 다리 건너야 할 텐데. 저거 10분 후 짱구와 맹거는 한참 걸어서 떡잎산 정상으로 도착했다. 에? 팔 부서질 뻔했네. 다리 아니야? 다리 부서질 뻔했다. 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떡잎산 이런 곳이 있었나? 일단 조사를. 에? 바위 때문에 입구가 막혀 있네. 아까 곡괭이가 부서지지 않았어도. 맹구야,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글쎄, 이 바위 자세히 보니까 오래된 바위 같아. 좀 크긴 하지만 잘하면 부술 수도 있을지도. 오호이, 그렇구나. 역시 돌은 맹구라니까. 그치만 우리 둘이선 부수기 힘든 것 같다. 애들을 불러와야 해. 뭐라고? 10분이나 걸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다시 내려가야 돼? 부탁할게, 짱구야. 내 직감이지만 이 앞에 수수께끼 광석 있을 것 같거든? 나중에 로얄 초코비 10개 사줄게, 어때? 괜찮은 조건이지? 에헤이, 역시 맹구는 역시 말이 잘 통하는구나. 그럼 이 짱구님께서 갖다 와주지. 매물. 쿨론 소녀님 안녕하세요. 건설 여보 드릴이라면 저 바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호 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가 맞는 말 같아요. 맞아, 맹구야. 똑똑하구나. 짱구는 왜 다른 말, 반대말로 하지? 골치 아프네. 남은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발을 막고 있으니. 못 하나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 유리도 이제 지쳤어. 산 밑에서 다 지나봤는데 아무것도 없는걸. 광성을 둘째 치고 그럴듯한 생긴 돌멩이를 못 봤어. 맹구야, 진짜로 그런 광성이 있긴 해? 혹시 거짓말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분명 떡잎산에 수수께끼 광석이 있을 거야. 근데 출처가 페이스북이라면서. 아, 맞아. 페이스북이나 그 SNS는 약간 루머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 광석도 그중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일단 부숴볼 생각을 해보자. 해달 신청하고. 짱구야, 이 맘은 이해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광석이 있을 가능성이 제로라고. 제로. 있다고 해도 지금 바위가 길을 막고 있는데 지나갈 방법이 없잖아. 만화 같은 데서 돌멩이 같은 애들이 막 입구 같은 거 부수고 다니던데. 그건 만화고요. 잠깐, 돌머리? 얘들아, 좋은 생각이 났어. 훈이 주먹밥 머리로 바위를 부숴보니까 어때? 미친놈아.
뭐? 그런 거 싫어! 그리고 하필 왜 내 머리란 거? 그야, 주먹밥 머리니까 머리가 단 주먹대로 단단한 게 아닐까 싶어서. 뭔 개소리야! 훈이 머리를 부수자고? 올 신짱구 오늘 머리 잘 들어가는데 미치. 훈이의 주먹밥 머리라면 저런 바위는 식은 먹기지. 너희 때까지 이러기야? 너무해. 살짝 박는 건데 뭐 어때? 자고도 주먹도 살살 맞으면 안 아픈 법이라고. 그럼 유리 니가 그 꿀 주먹으로 바위를 부좀 대단. 또 대드네. 진짜로 맞고 싶어? 아예 입안에 조초를 만들어줄까? 호나? 수지야, 역시 넌 내 편. 또 빠르더라 훈카츄. 멍청 박치기 훈카. 진짜 바위가 깨졌다. 역시 훈이 머리는 대단해. 그나저나 떠미사 정재 이런 큰 유적이 있다니 신기해. 어? 일단 길이 뚫렸으니까 올라가 보자. 오 이라트 고돌이. 저장을 해보고요. 아이템 보자. 장비. 아, 짱구밖에 없네. 오! 뭔가 있다! 응? 자, 찾았다! 이 상자가 틀림없어. 어허! 그럼 이 상자 안에 그 전설의 수수께끼 광석이 들어있단 말이지? 아마도 그럴 거야. 어허! 그럼 한번 열어볼까나? 왜 그래? 안 열려! 그 당연하지, 열쇠가 필요할 텐데. 아 맞다, 상자가 장전시대를 예상하지 못했어. 상자 안에 들어있다면 10중8구 열쇠 같은 게 필요할 텐데. 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조사한 게 전부 다 뻘짓이 되잖아. 미안해 얘들아, 이런 거 예상 못했어. 그냥 산속에서 봉이만 낸 줄만 알았는데 설마 잠긴 상자 속에 있을 줄은. 어이 그 정말! 그 약수대 내려가다 리얼 석금놀이 하는 거다! 혹시 이런 방법 없을까? 근데 아빠랑 같이 영화를 봤는데 악당 두 명이서 나 이거 항아리 앞에서 이상한 춤을 추더라고. 근데 춤을 다 추니까 항아리에서 미신이 알라딘 아니야? 그랑 비슷하게 우리도 춤을 추거나 노래 부르면 맨거 말해서 광석이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무엇보다 그건 피션이라고 영화 현실이랑 관련성이 없다고. 만약 봉인을 푸는 춤이나 노래가 진짜 있어도 그게 뭔지 모르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에이 우리에게 막춤 있잖아. 막춤? 평소에 엉덩이고 춤췄잖아. 아 그건 말이야, 오늘은 못 죽게 됐어. 드다다 노트를 안 찍어놔서 하더라고. 무슨 말이야? 일단은 막춤 보여줄게. 갑자기? 오, 제대로 놀아보자. 뭐니? 허허허 힘들어 뒤질 뻔했네. 응? 문제라도? 정말 몰라? 어머 짱구야 너 멋있다. 첫눈치 엄청 에헤이 어때 멋지지? 뭐야 그 이상한 춤을. 분위기 여사에서 뒤바뀌게 하는 놈이야. 역시 슬슬 예술을 모른다니깐.
자, 잠깐! 얘들아 조용히 해봐. 무슨 소리 안 들려? 응? 짱구야, 뒤로 물러나. 아, 알았어. 맹구의 말투가 빨려졌다? 에? 뭐야? 갑자기 왜 폭풍우? 어어어어. 뭐야? 에헤, 뭐가 재밌는걸? 어어어. 재밌지 않거든? 뭘? 넌 눈치가 없냐? 에? 진짜다! 어? 이게 그 전설의 스키 광석? 에? 에? 얘들아! 얘들아! 뭐야 이거? 에? 에? 아이 그래도 맹구의 저택이야? 이제부터 본격 대우를 시작하는 거네요. 여기가 어디요? 약간 추운데? 여긴? 나 살아있었구나? 잠깐 다른 애들은? 요리야 훈이다! 설마 죽은 거 아니겠지? 요리야 일어나! 여기 자면 안 돼! 엄마 5분만 더요. 장난치지 마요. 빨리 일어나! 갑자기 철수 목소리가. 철수야 안녕. 다행이다. 큰일 날 줄 알았어. 큰일? 어? 철수야 우리가 왜 이런 곳에? 나도 잘 모르겠어. 잃어보니까 여기거든. 훈아 일어나. 여기서 하면 큰일 난다고. 엄마 오늘 주말이잖아요. 훈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이러다가 죽어. 죽어는 리퍼 궁제사고. 미친놈아. 아 완전히 골아떨어졌어. 나와봐. 내가 한번 깨워볼게. 오마이갓. 훈아 어서 일어나. 싫다고 했잖아요. 야 너 3초 안에 안 일어나면 개패스리 맞는다. 3 2 1 제발 그것만은. 뭐야 너 안 자고 있었어? 아 여긴 어디지? 빨리 좀 정신 차린다. 꽤나 훈아 무사해도 다행이야. 아 철수야 근데 다른 애들은? 짱구는 어디 갔어? 모르겠어. 이러다 보니 우리 셋밖에 없는걸. 그렇구나. 하지만 왜 이런 곳에 있었던 걸까? 아마 그 광석이 폭발 일으키는 바람에 모두 흩어져 버린 걸까? 아까 맹구가 설명해줬잖아. 그 광석은 시공간을 왜곡시킨다고 했어. 어쩌면 그 여파 때문에 전부 흩어져 버릴지도 몰라. 그럴 리가. 근데 우리 여기 어딘지 모르잖아. 설마 집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엄마. 울지야 바보야. 남배가 울기 왜 울어? 남배가 좀 울 수가 있지. 얘들아 진정해. 이런 상황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지. 마침 여기 집 한 채 있으니까 하룻밤만 이 집에 묵고가자. 하긴 갈 곳도 없는데 외딴 집 한 채를 있는 게 어디야. 근데 이런 외진 곳에 저택 있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설마 귀신 같은 건 나 안 나오겠지? 너 아직도 장꾸대 아니? 세상 귀신이 어딨어? 뭐? 뭐가 한 개도 아니고 액수가 뭐죠? 혹시 모르잖아. 누가 산소 저택에 파란 괴물 나왔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아오니. 넌 그런 헛소문 같은 걸 믿고 다니니? 그렇게 귀신 무서우면 너 혼자 밖에다 주무세요. 미안해 요리야. 나만 두고 가지마. 아 나도 들어가 봐야겠다.
다른 애들은 무사할까? 특히 그 말썽댕이가 제일 신경 쓰이는데. 와우씨, 훈이가 뒤에 있었어. 아, 추워. 엄마 또 입을 치웠나? 미친놈. 바뀌거든? 잘 잤다. 벌써 아침인가? 아니, 이게 무슨... 어? 여긴 어디지? 철수야, 유리야, 맹구야, 수지야. 아, 그리고 훈아. 얘들아? 얘들이 다 어디 갔네요? 그냥 걷는면 위험할 텐데 발판 같은 거 없을까? 발판은 찾아보죠. 응? 설마 얘 뭐야? 이거 뭐예요? 바위가 있다 부숴버릴까? 정말로? 액션감을 셔터 기술 쓰면 반드시 부숴줄 수 있을 거야. 액션 키! 으아, 내 다리! 진짜 깨지다니. 깨진 돌을 얻었다. 설마 여기다가 쓰는 거니? 아, 미친. 돌다리를 만들었다. 니 다리로 돌다리. 와, 꽃이 있네요. 어? 뭐야? 수지가 있는데? 한번 수지 없이 한번 가볼까요, 그냥? 잠겨 있다. 수지를 깨워보죠. 수지야? 응? 수지잖아? 수지야, 연아. 여기서 자면 얼어 죽어. 이 목소리는 짱구? 어머, 짱구 소리에 다 깨어났네. 아호, 살아있었구나. 다행이다. 아, 짱구야. 웬일로 마주 나왔어? 마주? 근데 수지야, 너왜 여기서 자고 있었어? 여기서 자다니. 어? 여긴? 왜, 우리 왜 이런 숲속에 있는 거야? 짱구야, 다른 애들 어디 갔어? 나도 몰라. 나도 일어나 보니까 여기더라고. 대충 챙겨가 보았는데 그때 이상한 보석이 덮쳐서 애들을 흩어진 게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조난당한 것 같아. 조난? 아청 그렇지. 후쿠마한테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후쿠마한테 구조조차 하는 거야. 지금 연락해볼게. 에? 왜 그래? 전파가 안 터져. 에? 결국 여기서 쓸쓸하게 죽는 건가? 짱구야, 그런 부정적 생각 가지면 안 돼. 반드시 살아날 수 있게 믿다고 믿어야지. 나원탕 농담이라고. 어툼이나 주인공이나 절대 확 그냥 그냥. 뭐? 어흠. 그런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짱구 이 사진 너 주인공이라 하면 다 죽거든? 일단 이런 커우승팜에 숲을 돌아다니면 길이 있는 게 뻔해. 근처에 머물란 곳이 없을까? 날이라도 밝아야 움직이기라도 할 텐데. 할수 없지. 그럼 어디 머물란 곳을 한번 찾아보자. 탈출 계획이나 친구 찾기는 그때가 돼 생각해보자고. 응, 그래야 좋겠어. 지가 파트너가 되었다. 가자. 좋았어. 저택에 들어간다. 어, 뭐야? 아까는 잠겨 있을 텐데? 에? 이게 뭐지? 이런 것도 있어서요? 어허이, 진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무도 없나 봐. 그나저나 낡은 집인 줄 알았는데 집 안에 들어오니까 엄청 낡은 저택이었구나. 꽤 넓긴 하지만 그래봤자 우리 집에 비해서 이런 저택 개미집이라고.
우선 집안은 들여봐야겠다. 혹시 애들이 이 집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좋아. 그럼 나 이쪽을 조사해볼게. 그럼 나 저쪽인거? 어허, 난 어느 방을 조사해야 할까? 어허, 저기 이 짱구님을 부르시는구나. 저기로 가봐야겠다. 이게 진행이 그냥 되네. 일단 이 방에서 쉬자. 이 소파 엄청 푹신푹신한데? 너희들 가만히 말고 들어와. 알았어. 훈아, 우리 들어가자. 어? 훈아, 왜 그래? 아, 철샤 미안해. 밑에 목소리가 들려서. 그래? 그렇다고 멍을 때리지 마. 잠깐만, 뭐라고? 정말로 목소리가 들렸어?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 딴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 어떤 목소리였는데? 그게 약간 어린애 목소리랄까? 어린애 목소리? 남은 애들이 저택 안에 들어온 건가? 짱구? 맹구? 아니면 수지? 수지? 훈아 어디가? 들어와! 아유, 얘네도 참. 아, 저 왜 안 들어오는... 뭐야? 다 어디 갔어? 어허라. 이 자식들이 감히 흉놈만 놔두고 도망을 쳐? 절대로 용서 못한다? 망했네요. 어허, 망했어. 응? 아무도 없네? 훈아! 아, 위험하잖아. 아, 저책이들 기르면 어쩌라고 그래? 미안해 철수야. 순간은 그만. 자, 이제 얼른 돌아가자. 역시나. 방금 소닉인데? 요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승려를 혼들 내버려두고 도망을 쳐? 그게 무슨 소리야? 도망자니? 우린 그냥 수질 찾으러. 아니야. 하, 그러죠. 나보다 그 기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유리야, 뭔가 오해가 난 것 같은데 훈이가 사람 목소리 들렸다 해서 잠시 돌아와서 내려왔. 병명대지마. 철수 오늘 딱 걸렸어. 어? 야, 김철수, 내 말 안 들려? 응? 아니, 저건 갑자기 왜 그래? 저기 뭐라도 있어? 뭔가 커다란 게 가까이. 말도 안 돼. 저건 설마? 와, 아오니 시점이네. 맹구 오니.